맛있는 음식은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과 식감을 살려낼 수 있는 양념이 맛을 좌우합니다. 원래 양념이란 소금, 설탕, 식초, 기름, 간장, 깨소금, 파, 마늘 등과 같이 주재료인 식품에 첨가해서 음식의 맛을 돋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조미료와 양념은 같은 의미지만 흔히 조미료하면 MSG가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MSG 조미료의 대명사는 대상의 미원입니다. 시장을 선점했던 미원을 잡기 위해 1963년 삼성에서 미풍이란 제품으로 뛰어들면서 벌인 조미료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피튀기는 총성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삼성이 엄청난 공세를 폈지만 미원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조미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에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 자식, 그리고 미원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앞머리와 정수리 모발이 얇아지는 안드로겐 형 탈모는 모낭에서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요소에 의해 DHT 호르몬으로 전환되어 모이드 세포와 부착되면 모발 파괴 물질이 분비되어 성장기를 짧아지게 만들어 탈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의 핵심은 DHT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대표적인 약물이 피나스트레이드와 두타스트레이드입니다. 이두 종류 약품의 단점과 부작용을 보완하고 더 효과적으로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짧아진 모발의 성장 주기를 길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 피나스트레이드와 두타스테이드를 복용해도 효과가 적거나 늦게 나타나는 이유는 신호전달 경로의 기능 저하로 모발이 성장기로 빨리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모 진행 과정에서 감소하는 인투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 모낭줄기 세포와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세포의 분화 및 증식을 촉진하는 양념 같은 물질이 바로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입니다. 탈모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적은 경우 모발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성장인자를 주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탈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성장인자를 두피에 주입하게 되면 모발 관련 세포의 분열을 촉진시켜 모발 성장을 빠르게 만들고 손상되거나 노화된 모발 관련 세포들을 건강한 세포들로 교체하여 건강한 모발을 만듭니다. 최근에는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여러 가지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추출한 성장인자가 효과적입니다. 줄기세포 배양액이란 분리된 줄기세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배양액으로 영양소와 각종 필요한 물질들이 포함한 액체를 말합니다. 배양액에 포함된 각종 영양소를 흡수한 줄기세포는 성장과 분열을 하면서 다량의 성장인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때 모낭과 모발에 관련된 유효 성분을 걸러내어 채취한 것이 바로 탈모 치료용 성장인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